자, 12. 일단은 거기 그 타이틀에다가 좀 적어줄까? 분사 구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 일단 그 분사 구문 개념부터 챙기세요. 분사 구문이 뭐예요? 분사 구문. 앞에 설명 수식 해주는 거. 앞에 설명 수식한다. 좀더그 직관적으로 정리해보면, 분사 구문은, 명사를 보여줘요. 적어보세요.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하여 부사구로 바꾼 것. 이게 분사 구문이고, 형광펜 있습니까? 자, 형광펜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한번, 포인트를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쳐놓으세요. 부사절하고 부사구. 그 포인트가 뭐다? 절을 구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절을 구로 바꾸는 거. 절이 뭐고 구가 뭐예요? 저리 절은 접주동이죠. 적어놓으세요. 다시. 절은 접주동입니다. 절은 접주동이고, 근데 구는 뭐예요? 구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적어놓으면 뭐? 두개 이상의 단어가 뭐예요? 적고 있어요? 네, 두개 이상의 단어가 뭐예요? 한 개의 품사 역할을 하는 어군. 두개 이상의 단어가 뭐예요? 한 개의 품사 역할을 하는 어군. 요거를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설명 보니까 뭐뭐하면서라는 뜻으로 결과 또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분사 구문이 결과를 나타내면 앞에 나온 주절의 내용은 원인이 된다. 이 경우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면 된다. 분사 구문이 이유를 나타내면 주절의 내용은 결과가 된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원인과 결과의 패턴으로 분사 구문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법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봤을 때 원인과 결과의 패턴을 가면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를 한번 보죠. 자, A 보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The sick become infirm, losing the strength to work. 해석하면 병자는 infirm해졌다. 일할 힘을 잃으면서 일할 힘을 잃었다. 이러면서 자, 일단 여기 지금 그 콤마 있죠? 네, 거기다 이제 사선 그어주시고 쉼표는 뭐다? 쉼표는? 나는 네, 끊어주는 거니까 끊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losing the strength 하면 해석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가다. 네, 힘을 잃다. 그러니까 힘을 잃다에 대한 힘을 잃어서 힘을 잃은 게 이게 지금 뭐가 되냐? 적어보실까? 결과가 돼요. 결과. 자, 결과가 되니까 결과 앞에는 뭐가 나온다? 원인이 나오겠죠? 자, 원인으로서 뭐가 나온다? 인펌이 나온 거고. 자, 뭐에서 힘을 잃었을까? 어떻게 몸이 어떻게 돼서? 약해졌어요. 네, 몸이 약해져서겠죠. 그래서 인펌 같은 경우에는 뜻이 뭐가 된다? 약한, 허약한 이라는 뜻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여기 챙겨주시고 그 inform도 이제 in에 끊어보세요. in이 뜻하는 게 바로 뭐냐? not이에요. in은 not 이런 뜻이고 firm은 단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inform 뜻이 약한 이런 뜻이 된 거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번에 Impressionist movement produced an artistic revolution, renouncing the academic standards of the time.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일단은 콤마까지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인상주의자들의 운동은 만들어냈다. 예술적인 revolution. revolution 하면 이게 뭐다? 그거는 인벤션이고, 그거는 revolution 하면 이게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네, 혁명. 혁명, 예술적인 혁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돼서,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renouncing 하면서 뭐를요? 예술적인 그 시대의 예술적인 표준을 renouncing 하면서 이렇게 좀 내용이 되겠네. 자, 그래서 renouncing 뜻이 뭐다? 다시 알려지다. 다시 알려지다. 꼭그 말이 뭐죠? 자, 생각해 보세요. 혁명이라는 건 기존의 건 어떻게 합니까? 네, 바꾸고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카데믹 스탠다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술적 표준을 뒤집다. 네, 뒤집으면서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자, RE 동그라미 쳐보고 이 접도 RE의 뜻은 다시 back이에요. back 여기서는 again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 back 뒤로. 그 나우스는 우리 아나운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말하다, 네. 발음하다. 선언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선언하다. 뒤로 선언하다. 자, 어떻게요? 선언해서 뭘로 선언하여 뭐 버리다, 포기하다. 요런 개념으로 단어 챙겨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뒤로 선언하니까 원래 뜻, 그 리나운스 뜻 그냥 정확하게 결정이 돼요. 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하는 거다. 오케이. 그 C는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died in 1945 and his wife in 1962, surviving him by 17 years.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5년에 죽었다. 그리고 그의 와이프는 1962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45년에 죽고 62년에 죽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뭐가 된다? Surviving 생존해왔다. 그보다 어떻게? By 17 years. 그러니까 17년을 더 생존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Surviving은 여기서의 뜻은 더 오래 사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더 오래 사는. 네. 그리고 보셨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The policeman thought that I was to blame for the fire, not realizing that my friend was the real criminal. 해석하면? 경찰은 내가 방화범으로 생각했다. No. 내가 방화범하고 그냥 파이어하고 달라요. 그냥 파이어는 말 그대로 뭐 화재예요, 화재. 화재에 대해서 뭐? 화재가 원인이라고. A was to blame이니까. Policeman thought that I was to blame. 내가 비난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콤마 있으니까 사선 그어주시고 not realizing. 깨닫지 못한 채로 뭐를 대디아를 My friend was the real criminal. 나의 친구가 실제적인 그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criminal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나? crime 있죠. crime이 범죄라는 뜻이니까 crime에 대한 어떤 사람의 형태로 범죄자가 되겠습니다. 범죄자.
그렇게 가 보셨고, 그러면 하단 단어 유치 연습 해 보지요. 여기서 지금 언더라인 친 거 한글 뜻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한글 뜻을 이제 유추해서 써보는데 해당하는 그 뜻은 문장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것도 자, 1번. 다양한. 그, 여기서는 지금 뒤에, 자, eating day and night 언더라인 쳐보세요. eating day and night. 어떻게 되지? 밤낮으로 먹는, 그러니까, voracious 하면은, 이건 대식하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들은 대식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밤낮으로 먹는 해삼은 작은 작게 먹을 수 있는 눈 작게 먹는 혹시 불교에 관심 없습니까? 있어요. 네. 불교에서 나오는 그 개념 중에 지옥 개념이 이제 거기서 아귀가 나오잖아요. 아귀. 아귀요? 네. 바다에 사는. 네. 아귀가 어때요? 앞에 초롱불. 입이. 커요. 위보다 훨씬 크죠? 네. 그 소화를 못 시키면서 막 먹잖아. 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탐욕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sick cucumber 해삼 나오는데, although they have voracious appetite, 이제 그들이 대식하는 식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먹는 거. sick cucumber는, 일단 여기 저 eating day and night에서 괄호를 묶어봅시다. 이게 이제 그 삽입어 거니까. 그리고 sick cucumber 앞에를 사선 그으세요. 그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인 거고,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 아니지, 여기서는 이 부사절이네. 부사절에 eating day and night이 그냥 삽입어구로 들어간 거고. sick cucumber는 have the capability. 해삼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을 어떤 거? to feed a little bit. 그러니까, 대식하는 식욕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밖에, 그 조금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 2번 뭘로 했어요? 따돌리다, 앞서다. 그거는 조금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 보니까,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cotton이 뭐예요? 목화, 면화,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면화는 became the main American export. 뭐다? 주된 미국의 수출품이 되었다. 여기 콤마 있으니까 사상 그어주시고, 그 dwarfing all others니까 뭐뭐,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죠. 모든 다른 것들을 뭐 하면서 dwarfing. 자, 그 메인이 됐으니까 다른 것들은 작게 만든 거지. 그래서 뭐 작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dwarf의 원래 뜻은 뭡니까? dwarf의 원래 뜻은 그 난장이에요. 원래 뜻은 난장이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작게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모르겠어요? 견해 편견. 편견 맞았습니다. 자,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심원단. 네, 배심원단은 의논한다. 사건을. 그리고 단체로서 결정에 다다른다. 그래서 뭐 하면서
minimizing 뭐뭐 하면서 the effect of individual bias. 편견은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편견은 minimizing 최소화하면서. 자 일단은 이제 지금 그 집단으로 하면 아무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뭐 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숨겨진. 네, 이건 숨겨진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경찰은 계속했습니다. Their search of the apartment, 그 아파트의 search, 그러니까 수색을 계속했어요. Believing, 믿으면서 뭐를? That ER를 The missing secret document. 그러니까 이제 missing 하면 뭐예요? 사라진 그런 비밀 서류가 was hidden, 숨겨져 있다고 somewhere in it, 그 안에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다. 그렇게 내용 챙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과소평가하다. 네,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정확하게 잘 맞죠? 좋네요.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나? 연구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개시가 시력을 과소평가했다. 오케이. assuming 뭐뭐 하면서 뭐다? 추측. 가정하면서 뭘 가정하면서 that they live in a black and white world. 그러니까 흑백의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가정하면서 devoid of color. 뭐가 없는? 색이 없는 색을 살아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underestimated 이거는 과소평가다. 색이 있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얘기 지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걔들이 색을 본다는 말인가? 색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웹 뒤져보시죠. 여기까지.